부활절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이후 어부로 돌아선 제자들은 이제 원래 고향 땅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들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멋지게 영웅처럼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그 결과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은 이제 과거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제 3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일으키시던 그 기적과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기적이어도 이 두 가지 기적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베푸신 기적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미 한번 주님을 배신하고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그런 큰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기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전에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제자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과 혈기로 덤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너희 힘만 가지고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이 주님께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 붙들며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밤새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준비를 하셨죠. 이제 숯불을 준비해 두셨고 그 위에 이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숯불과 생선, 떡 이것들을 준비하신 것은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배불리 먹이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성대한 만찬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먼지기 이렇게 주님을 보고 정말 죄책감에 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아침 식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만찬 너희가 와서 먹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록 제자들은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또 우리가 칸타타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과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비록 이 제자들이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실패했지만 이들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식사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을 씻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낭독했던 1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시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앞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은 그를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해서 앞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 죄책감을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모두가 있는 앞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 안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배신자, 그 낙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한번 17절 말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대답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이죠. 그래서 만일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원래 부르셨던 그 이름대로 만약에 부르셨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야, 너는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이 배신한 사람아 라는 그런 죄책감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의 책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그때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사랑하사 제자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배반했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족한 제자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 여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으나 주님의 이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그렇게 다 무너졌었는데 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정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 주님을 사랑하나 내 사랑이 연약했던 것 모두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겸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는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과 함께 18절, 19절에 걸쳐서 이제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종말을 마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주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다투기도 하였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주님을 배반하는 너무나도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이제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는, 한마디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을 치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고 훗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가운데 그의 영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영혼, 배신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영혼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뭐 절망감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사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이라는 존재는요, 때로는 나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얘야 이제 내일이면 교회 나와라 해도 나오지 않고 아주 고집불통스러운 양들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부활절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자라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행사 일정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곧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후에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귀한 영혼들 영적으로 먹이고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또 부활하신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빛인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붙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양들,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